여러분, 여름하면 생각나는 채소가 있나요? 저는 오이와 고추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오이와 고추를 함께 무쳐 맛있는 여름 반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아삭이 고추 5개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오이는 반으로 잘라 씨 빼고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믹싱볼에 오이를 담고 까나리 액젓 한 큰술 넣어 10분간 절여주세요. 10분간 절여진 오이인데요. 오이에서 나온 국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이는 한쪽으로 밀고 고춧가루 1.5 큰술 넣어주세요. 고추장 한 큰술 넣고요. 여기에 깨가루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장 만들어준 다음 고추 넣고 무쳐주세요. 양념이 고루 배였으면 부추 섞어 완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좋아 여름 반찬으로는 최고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